영락구슬의 목걸이 이게. 그리고 손에는 이걸 갖다가 천상아 쉽게 말하면 모랑과 연화를 갖다가 합격시킨 오상연화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둥지 밑에 깔려있는 보도블록 위에 연무늬가 보상연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러 줄이갖고 보상하라고 합니다. 요새 학생들이 어디 보면 왔다 말을 전부 어려운 거 다 줄여. 보상하러 해가지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세웠던 그 자리 꿇었던 머리 위에 보면은 뱀이 깔고 있습니다. 뱀이. 뱀의 머리 위를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은 비탑으로는 용의 용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경주남산, 즉 금오산은 계곡이 깊고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산을 모두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김시습도 이 계곡에 숨어들어 이 산의 이름을 딴 소설 금오신화를 썼습니다. 이 산 곳곳에 있는 신라인들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나는 무척 힘이 들었지만 열심히 구석구석 이 산을 산행했습니다.